안녕하세요, 물론입니다. 잘 나오나요? 잘 들리나? 오늘은 완전 일하는 일꾼 모드인데요. 요거는 약간 요리사 컨셉이에요. 뭐냐면, 오늘 이제 애들 손님이 안 계신 틈을 타가지고 밥을 주는데,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수입 금붕어들이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뭐 검역을 한다거나 약밥을 먹인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료를 주다 보면 이제 좀 팁을 드릴까 싶어서 이게 팁이라고 할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사료가 생각보다 거품이 많아요. 거품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가루를 내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사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침강성이든 부상성이든 한번 물이든 유리컵에다가 사료를 부어보세요. 그러면 공기가 뽀로로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게 금붕어 애들한테 이제 먹이로 들어가면은 사료가 불기도 하고요, 뱃속에서.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차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는 불해라든가 소화불량들이 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료를 어떻게 주고 있냐면요. 요렇게 이제 보이십니까? 요게 사료인데요. 사료를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가 좀 불립니다. 뭐 길게는 제가 잊어버리면 뭐 10분 이상도 불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질게 만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조금은 자박자박하다는 느낌으로다가 요렇게 보이세요? 요렇게 요렇게. 근데 이거를 또 한꺼번에 주면은 얘네들이 먹보다 보니까 엄마 밥조 춤을 추다가 이걸 한꺼번에 한 마리가 다 먹어요. 그래서 조금 이렇게 털어서 풀어주시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사료를 주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얘가 그러면 좀 물렁물렁하다는 얘기가 되겠죠?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애기들을 줘볼게요. 요것도 부상성 사료거든요. 히카리에서 나온 부상성 사료인데 제가 급 생각이 나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톡톡톡 쳐주는 편입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좀 물은 지저분해져요. 그러니까 언제 준다? 저는 환수하기 직전에 줍니다. 초점이 안 맞네. 초점이 좀 잘 맞으면 좋겠는데. 애들 부상성을 먹이면 이제 사실 뽀쪼로로 쫓아오는 부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부상성 먹이면은 다들 왜 애들이 불에 온다 뭐 한다 막 그러시잖아요.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배에 공기도 차고 뻘뻘거림이 좀 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유리에 사료가 붙었어요. 그래서 요런 끈적끈적함, 조금 뿌름, 부드러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료를 주시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요렇게 한번 사료를 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좀 불려주시는 거죠, 사료를.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리고 저는 애들 밥을 주러 가겠습니다. 안녕.